여기 부산 자갈치 시장입니다. 해천상해네요. 해천상해. 여기 해천상해. 여러분 전화번호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010-3856-6814입니다. 가게 번호가 2번입니다. 2번. 여기는 어패류 전문점입니다. 어패류 전문점. 전복은 뭐 완도에서 재배하는, 양식하는 바람에 무지무지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싸게 전복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되겠죠? 예, 이거는 자연산 전복. 척 보기만 해도 다르죠? 조가비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낙지, 쉐발낙지입니다. 쉐발낙지. 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낙지. 예, 여기 참소라도 보입니다. 참소라도 자연산이고요. 여기 바로 가리비조개 보이고, 무지개 가리비. 이게 또 맛있는 거죠. 여기 소라, 참소라 보이시죠? 저 배합조개도 보이고, 이건 바지락. 이야, 바지락 아주 굽습니다. 바지락은 이거 키로당 얼마씩 나가요? 키로에 만 원. 이야, 정말. 이 바지락 국 끓여놓으면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소풀이로도 그만이고요. 여기 배합, 예, 개조개. 예. 백합. 예, 백합 조개. 백합은 1kg에 얼마나 해요? 백합은 수입산은 15,000원, 국산은 2만원. 국산은 2만원. 예. 여기 문어도 보이고요.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본민정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역사가 30년이나 되셨다고요? 예. 와, 참, 오랜 역사입니다. 예. 30년, 저도 3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예, 아이고, 그거, 내가 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있는 돈 다 털어주고라도 3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 맞아요. 예, 처녀 때 아주 멋있었겠어요. 예. 제가 홍보 잘해드릴 테니까, 예. 해천상에, 예. 크게 좀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대양상해입니다. 1번, 1번이네요. 가게 번호가 1번. 자갈치 시장 가게 번호 1번입니다. 대양상해 010-3855-5652입니다. 대양상해. 이 집은요, 이렇게 활어 전문점입니다. 활어. 여기, 야, 봉장어 보이고요. 전복. 저기 전어. 어느 집에나 요즘 뭐 전어 풍년입니다. 풍년. 이모님, 전어 지금 키로에 얼마씩 해요? 키로에 2만원이랍니다. 활 전어가 키로에 2만원. 야, 여기, 이렇게 큼지막한, 예, 예, 줄돔도 보이고요. 여기 참돔도 보입니다. 광어도 보이고, 광어. 예, 여기, 이 능성어죠, 이거는? 능성어. 예, 능성어. 능성어는 키로에 얼마나 하죠? 예, 키로에 10만원이랍니다. 이거는 뭐예요? 양식, 양식. 네, 홍민어 양식. 그거는 키로에 얼마씩 해요? 3만원. 예, 1키로에 3만원이랍니다. 양식 인어랍니다. 여러분, 이 집에도 대양상에 꼭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회원 멤버입니다, 여러분. 선미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년에 8월 시장 장사가 좀 어땠어요? 좀 많이 힘들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홍보 잘해 드릴 테니까요. 전국 택배도 다 되지요? 네, 다 돼요. 예, 우리 고객님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하세요. 많이 놀러 오시면 많이 드릴게요. 많이 찾아주세요. 예, 제가 홍보 잘해 드릴 테니까 좀 특별히 친절하게 잘해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갈치 시장 상호상해입니다. 010-9737-0103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고기라고 하는, 네. 생선인데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이게 달처럼 있다고 해서 달고기라고 하네요. 병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이 이렇게 어포를 떠가지고 이렇게 포를 떠서 전부치는 용도로 아주 좋답니다. 맛도 좋고요. 이게 단맛도 우러나고 그런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씩이죠? 예, 이게 몇 그램이죠? 한 300g? 아니, 500g. 500g에 만 원씩 포를 떠서 만 원씩에 판답니다, 여러분. 달고기요. 달고기입니다. 임분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50년 되셨다고요? 1970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반세기 동안 한 평생을 여기 다 바치신 거예요. 네네. 지금 올해 연세가 실례지만. 73. 이야, 48년생이시네. 청춘이요, 다 바치셨네. 청춘을 다 바치셨네. 근데 뭐, 보람도 있으셨죠?
제가 예 홍보 네. 잘해 드릴게요. 네. 홍보 아, 이게 근데 달고기가 맹태보다 더 맛있지 않아요? 아이고 맹태 기계로 맛합니다. 맹태보다 예, 훨씬 맛있다니까. 예 뼈도 없고 훨씬 맛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달고기 좀 주문하세요. 여기 임분선 우리 이모님이 정말 청춘을 다 바치셨다고 그러는데 50년 된 가게에서 여러분 주문 한번 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상호상해입니다. 상호상해 010-9737-0104 여러분 꼭 좀 기억하세요. 여기 싱싱꼼장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꼼장어가 아니고 곰장어가 표준어랍니다. 곰장어 곰장어 여러분들 알기는 곰장어로 알고 계세요. 근데 곰장어라고 부산 사람들 봤으니까요 여기 다른 것은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살 이렇게 발음하면서 곰장어는 또 곰장어라고 이렇게 발음하네요. 된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국문학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방송하는 사람 참 재밌죠. 여러분 여기 곰장어 부산말로 곰장어 이렇게 하얀색 약간 옅은 색이 나는 것은 국내산이고요 키로당 3만원 정도 한대요. 여기 이거는 굵은 거고 여기 바로 검은색 계통 나는 것은 이것은 미국산이라고 합니다. 18,000원씩 정도 한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굵은 거하고 작은 거하고 그게 맛이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예, 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요? 5,000원 차이 납니다. 굵은 게 비싸요? 예. 비쌉니다. 아, 굵은 게 더 맛있어요? 예, 맛있고 시큰도 있고. 예. 아, 그래요? 예, 굵은 것은 35,000원이랍니다, 여러분. 1kg당요. 이런 것은 뭐 한 서너 마리 하면 1kg 될 것 같은데. 두 마리 1kg 된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잘 좀 기억하시고. 몇 년 하셨어요? 예, 한 7년. 7년. 싱싱꼼장어. 제가 홍보 잘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번호 해 드릴 테니까 이 택배도 다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전국에서 아마 전화 많이 올 거예요. 오시면 친절하게 잘해 드리세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여기 부산 자갈치 시장 보수상해입니다. 010-3119-5756이네요. 여기 이 가게 넘버가 88-1번 87번입니다. 여기 해류를 많이 취급하시네요. 이게 지금 가리비 조개하고 전복, 야, 어마어마한 크기의 전복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복, 그 다음에 양식 전복도 보이고 이거는 백합조개네요. 백합조개 그리고 꽃게, 가을 꽃게는 숙게가 더 맛있답니다. 안에 고니가 들어있어 가지고요. 전복 여러분, 그 다음에 참소라도 보이고요. 대합 쪽에 여러분 보이시죠? 참소라. 아, 이거 지금 이 조개가 이 홍합인데 이름을 뭐라 그러죠? 홍합. 홍합인데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홍합이라고 하고 담치라고도 그러는데. 예, 예, 담치. 사투리고. 예, 담치. 여러분 담치. 이게 보통 맛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몇 마리에 얼마죠? 이거에 이 큰 거는 한 마리 4,000원. 예. 자연산입니다. 네, 여러분 자연산 담치가 한 마리에 큰 것은 4,000원씩이랍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세요. 보수상에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부복자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30년 되셨다고요? 네네. 자, 보수상에 부산에 제주가 고향이신 것 같은데 부산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조금 넘었어요. 30년 조금 넘었어요. 이거 여러분 여기 부복자 저 여사님 30년 넘은 가게 여러분 주문 좀 주세요. 그리고 오셔서 사시더라도 여기 담치 이렇게 자연산 담치도 있고요. 여기 꽃게 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뭐예요? 아 문어. 문어는 이렇게 살짝 숨겨 놓으셨네요. 아니 도망가니까. 예 도망갈까 봐서 딱 지금 가두어 가지고 양파망에 지금 절여놓고 있습니다. 문어값이 지금 추석 최고 조금 내렸다고 합니다. 많이 내렸어요. 예, 많이 내렸답니다. 25,000원 정도 한대요. 키로당. 네. 추석에는 5만원 했거든요. 추석 전에는 5만원씩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문어가 뭐 완전히 금문어가 되었다고 제가 보도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문어도 주문하시고 전복도 주문하시고 가리비 다 있으니까 여러분 주문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부산 자갈치 시장 안에 부전상해입니다. 010-9249-5756
5955입니다. 구전성에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 대류, 저 개불, 조개도 보이고요. 키 조개도 보이고, 이야, 여기 정말 좋은 조개류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가을 찬바람도 났고요. 저기 문어도 보입니다, 여러분. 꽃게도 보이고요. 여기 우렁생이 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산물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예, 부전수산 010-5532-7408입니다. 여기, 예, 여러분, 여기 꼼장어, 꼼장어, 미국산 꼼장어는 색깔이 약간 진하고요. 국내산은 약간 밝습니다, 색상이. 국내산 3만원, 미국산 18,000원 꼭 좀 기억하시고요. 여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0년이나 하셨다고요? 예. 그 윗어른들이 하셨나봐요. 예. 아, 예. 여기 배대열의 세상 만사 보고 네. 연락 오시면 좀 친절하게 잘해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도 잘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여기 대게입니다. 이 대게는 어느 나라 거죠? 러시아 겁니다. 러시아 거. 러시아 찬바다에서 온 게 돼서 맛있겠네요. 네, 야,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몇 년이나 하셨어요, 보명상에? 20년. 20년. 인상도 좋으시다. 제가 홍보 잘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여기 자갈치 시장 대원상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류, 이 집도 역시 대류상회입니다. 여기 낙지도 보이고요. 여기 소라, 참소라입니다. 여기, 예. 여러분, 해삼, 새우, 그 다음에 여기 멍게, 이런 자연산도 있고 또 양식도 있습니다만 소라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양식이 되질 않습니다. 아직 해삼은 양식이 가끔씩 되기는 하는데 이건 자연산이네요. 여기 대원 소망상회인데 이 집 전화번호가요 010-6677-3201입니다 공은경씨. 여기 허정숙씨는 010-5790-2898입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허정숙 이모님. 안녕하세요. 야, 30년 동안 여기 시장을 지키고 계셨군요. 제가 홍보 잘해 드릴게요. 네, 금년에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죠? 네, 많이 힘들었죠. 예, 제가 홍보 잘해 드릴 테니까 배대열의 세상 만사 보고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잘해 드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여러분, 오성상회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원조라고 합니다. 70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1950년 6.25 사변이 나던 그 해에 시작을 하셨답니다. 아주 자갈치 시장의 원조입니다. 010-6247-5134. 야, 참 이런 가게를 찾아오네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좋은 이런 수산물들이, 싱싱한 수산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키조개. 아, 오늘 이거 한 마리 잡아 먹고 싶다. 야, 이 조개, 전보, 보라. 아주 다양한 어패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웅 여사님. 네. 이 가게가, 오성상회가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네. 자부심이 대단하시겠습니다. 야, 1950년도부터 시작하셨으면 6.25 사변이 나던 그 해에도 하셨겠습니다.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네, 제가 홍보 잘해 드릴 테니까요. 네, 네. 여기 우리 고객님들, 배대열의 세상만사 보고 찾아오시는 고객님들한테 특별히 좀 잘해 드리세요. 네, 네. 예, 홍보 잘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갈치 시장 옥선상회입니다. 010-9630-3298이네요. 전화번호. 여기 이 집은 선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부서조기.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고 그러죠? 조기입니다. 예, 조기. 근데 참조기는 아니죠? 이건 수입조기예요? 수입 조기도 있고 국산 조기도 있는데 아무튼 고기가 맛은 있게 생겼습니다. 이야, 여기 돔도 보이고요. 예, 가자미 종류도 보이고. 이야, 민어. 이거는 국내산 민어입니다. 민어 이거 참 맛있는 고기죠,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 집이요, 옥선상에도 70년이 되었답니다. 여기 바로 자갈치 시장 표주대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게 꼭 좀 기억하십시오. 010-9630 3298입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박상래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와, 얼굴 좋으시다. 인상 좋으시고. 네, 네. 이렇게 선어,
이것을 지금 자갈치 시장에서 하신 지가 약 70년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네. 그 정도 되었습니까? 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한 업종에 대를 이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100년, 200년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잘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홍보 잘해드릴게요. 네, 우리 손님들 감사합니다. 오시면 친절하게 잘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자갈치 시장입니다, 여러분. 남해상이네요. 남해상에 010-4575-7263입니다. 7264 남해상에. 우리 이모님, 백옥심 여사님. 남해가 고향이세요? 남해 어디? 설천. 설천. 그 노량 바로 대교 밑에가 거기가 설천인데, 예, 거기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데잖아요. 전사하신 곳, 충무공의 어리 바로 숨어, 그, 살아있는 곳인데, 바로 건너편에는 진교 그 금호산이고, 그렇죠? 예, 다리 저쪽에 새로 놨고, 야, 우리 남해 고향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키조개도 있고, 참소라도 있고요. 전복. 가리비 조개, 이 집 배류 전문입니다. 남해상에 이 집이 역사가요 거진 50년 됐답니다. 거진 50년. 야, 참 정말 대단합니다. 50년씩 어떻게 1970년 초부터 이걸 했다고 그러니까요.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 백옥심 여사님, 예, 백옥심 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50년이나 이렇게 같은 업종을 매달려가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겐 재미가 있으셨어요? 네. 재미가 있으셨고, 올해 장사는 어땠습니까? 올해 장사 안 됐습니다. 올해는 안 됐습니까? 네. 제가 홍보해가지고 장사 잘 되게 해드릴게요. 네. 예, 이모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유튜브에서 외대열의 세상만사 검색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고 지인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황금손에게 큰 힘이 됨과 동시에 더 많은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